뭐 거실 있고 침대 있고 조명도 여기저기 잘 때려져 있고. 못생겼다고요? 니보다 잘생겼어요. 타이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타이난시야. 타이난이라. 타이난이 딱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 대만이 딱 이렇게 있으면 타이난은, 타이베이는 요 위에 있잖아요. 타이난은 이렇게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아, 요게 옛날의 수도야. 여기 가면 진짜 볼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역사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요. 볼게 진짜 많다고 들었어. 안 가봤어, 나도 이때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봐봐, 여러분들. 야, 이 바다 위에 뭐가 이렇게 나 있는 거야, 이거? 나 여기 너무 궁금해. 이뭐 하는 곳인지. 타이장 국립공원 이런데, 아, 너무 가보고 싶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우리 숙소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아, 여기 이런 저렴한 호텔들도 있네. 근데 호텔보다는 난 에어비앤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느낌상. 이런 호텔에 있을 바에는 에어비앤비가 더 나을 것 같아, 안 그래? What do you say, man? What do you say? 어우? 아, 이런데 혼자 자면 개우울할 것 같아. 아, 이런 둥그런 이런, 이거 돌아가는 침대 아니야, 이거? 야, 이런 데에서 혼자 있으면 좀, 아, 어허? 이런 데에서는 누구랑 같이, 어? 돌아가야지.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한번 가볼까요? 9월 4일 체크인 해서 10일에 체크아웃. 1박에 28,000원? 1박에 28,000원 실화입니까? 1박에 28,000원. 아, 좀 환경이 열악하긴 하지만, 야, 이렇게 싼 숙소도 있다는 거. 1박에 28,000원, 4박. 오, 괜찮은데?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34,000원짜리, 어? 19,000원짜리, 어우, 가격들이. 83,000원짜리? 83,000원짜리는? 이야, 이건 뭐, 궁전이네. 어, 이건 너무 깔끔한데? 어, 느낌 너무 괜찮다. 어, 너무 예쁜데? 방이 몇 개야? 어, 욕조도 있고. 방이 몇 개야? 와, 이거 완전 큰 집인데? 옥상도 이렇게 있어? 대박. 야, 이런 집이 8만 원이라고? 여긴 어디야? 여기 뭐야, 이거? 야, 진짜 가볼 데 진짜 많다. 다이난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놀자. 야, 여기 위치 너무 괜찮은데? 침실이 4개야, 미친. 아, 여러분들, 침실이 4개인데 1박에 7만 원이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혼자 있기에 진짜 너무 큰데, 이건? 야, 이거 여러 가면 완전 개이득이지. 집값 나오지도 않아. 침실 4개, 그냥 4명이 간다 쳐도 한 사람당 얼마야? 2만 원도 안 해. 대박. Holy shit, man. 야, 이렇게 큰집 말고 약간 그냥, 어? 아니, 너무 큰데? 典雅套房，火车站5分钟，高楼景观，阳光绿意。啊，여기는 완전 이제 고급 주택. 와우, 옥상. 근데 뭔가 사진상으로는 되게 좁아 보이. 어? 어, 그렇게 또 좁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 옥상이 아니라 여기 약간 그 뭐냐. 오. 허허. 숙소 종류가 되게 많네. 아, 루프탑 아니야. 아, 좁은 것 같아요. 루프탑이 아니야. 이즈 창쿠.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숙소 이름이 창고야. 아, 느낌 있네. 야, 이 집. 이 집 아저씨 센스 있네. 집주인이 센스가 있네. 어? 창고야. 숙소 이름이 창고인데. 어, 센스 있다. 어허. 어, 밖에 경치도 괜찮은데? 여기도 방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오, TV야, 이게. 오, 야, 여러분들, TV. 어, TV 느낌 있다. 어허라, 아, 느낌 완전 있는데? 어? 어, 근데. 야, 이거. 아,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숙소 들어가면 안 돼. 처음에는 약간 헝그리 정신으로 가야지. 날짜를 내가 어, 이렇게 어, 일주일 단위로 가야 되겠다. 일주일 단위로 가야 얘네들이 싸죠. 잠깐만, 이거는 한 명 내지 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숙소인데 어, 여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그마한 숙소다. 어, 완전 자그마한 숙소인데 근데 여기 1박에 이런데도 괜찮아. 1박에 28,000원이야. 원룸이야. 그냥 완전 원룸이지, 그지? 야, 이거 숙소 보는 것도 재밌단 말이야. 또 다른 거 뭐 있나 한번 보자. 다이난 라오 팡즈. 완전 옛날 집이라는데? 어떤 느낌일까? 야, 진짜 옛날 집이네. 2층까지 있어. 진짜 옛날 집이다 이거. 야, 이 아저씨 사진 찍은 스킬이 아, 느낌 있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보던 집인데. 아, 이런 거 1박에 66,000원. 일주일 단위 10% 할인. 좀 비싸다. 옛날 집 치고는 너무 비싼데. 어, 근데 어, 리뷰는 되게 좋아. 어, 대만 사람들이 대부분 리뷰 남겼는데 너무 느낌 있대. 아, 너무 느낌 있고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집이래. 다음에 또 살고 싶대. 어, 리뷰는 되게 좋은데. 다른 것도 보자. 어? 이건 뭐야? 와, 이건 뭐냐? 이게 거실이래요. 대박. 헐. 홈바가 있고, 야, 이런 게임 기계도 있는데? 여기 원래 집주인 아주, 아, 별장이네. 독립된 별장이네. 어, 맞네. 총 10명이 잘 수 있고. 침실이 3개 있고 침대가 5개 있고 욕실 2개. 내 혼자 이런데 살면 좀 그래, 그지? 야, 근데 진짜 집이 진짜 많다. 야, 완전 옛날 집. 요거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는 거야. 완 진짜 요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는. 진짜 옛날 집이야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한 50년? 최소 50년이야. 야, 야, 여기서 진짜 어?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 어이, 침대가 이렇게 2층 침대. 그냥 손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지? 야, 진짜 괜찮다. 아, 근데 이런데 혼자 가면 이런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어? 혼자 가서 이런데 있을 이유가 없어. 게스트 9명 섭외 파티 하라고요? 아니 뭐 굳이. 아, 나 어떡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게 조금 땡기긴 해. 이 느낌 있잖아.
타이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를 걸어 갈 수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또 사원이 두 개 있었고 하이난 백화점 도서관 본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잘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숙소 위치와 청결도만으로 충분히 백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건물 자체에 대해서 건물 구조상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복도 및 이후 소음에 예민한 분들도 걸을 수 있습니다. 호스톤을 지나면 친절하게 방향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평점은 엄청 좋은데 여기? 여기 갈까? 7박에 39만 5천원 여기 갈까? 아 여기 좀 깔끔해 보여. 에? 여기 어때? 아 근데 내 혼자 쓰기에는 또 공간이 좀 너무 커 보이고 말이야. 침대 요 안에 이렇게 딱 있고. 아, 욕조는 없어도 돼. 그냥 샤워기만 있으면 돼. 샤워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뭐. 또 주방 저기 공간이 있겠다 뭐. 화장실. 아, 근데 화장실 여기 집에 왜 이렇게 날파리가 있지? 여기 이렇게 화장실 뭐 그냥 화장실 깔끔하고 뭐 거실 있고 침대 있고 조명도 여기저기 잘 때려져 있고. 아 여기 평이 되게 좋아. 평이 엄청 좋네. 점수도 엄청 높아. 4.77이야 슈퍼 호스트야. 여기 거 느낌 괜찮아요? 집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집주인에 대한 칭찬도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다면서. 그리고 지금 모든 평가에서 거의 다 만점이야. 모든 평가에서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가치가 약간 좀 이제 4.5인데 그 말 그대로 비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내가 7박을 끊으니까 20% 할인을 해줘 버리네. 20% 할인을 해줘 7박을 끊으니까. 이게 대박이야. 그리고 여 집주인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래. 그리고 엄청 친절하대.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대. 친절하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후기가 460개야 콜 가자. 이거 갑니다. 이거다. 예약하기 39만 5천원 40만원. 그러니까 7박에 40 괜찮지 않아? 7박에 40 날파리가 씨. 잡았어 씨. 와 씨. 반응 속도 지렸다. 아, 잡아버렸어.